오레오 백과사전. 오레오는 언제 나왔나요? 오레오가 100년이 넘은 거 몰랐죠? 뉴욕 가봤어요? 뉴욕 가면 오레오웨이라는 길도 있어요. 그만큼 오레오가 오래된 거죠. 오레오로 달까지 갈 수 있다던데? 여태까지 팔린 걸 다 싸면 말이에요. 이 길이가 지구에서 달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네. 엄청나게 팔린 거죠. 내년에는 6바퀴 되겠죠? 오레오는 왜 우유랑? 이게 굉장히 진해요. 저는 그전에 커피랑 먹었었는데 우유랑 먹고 나서부터 우유랑밖에 안 먹어요. 그리고 오레오를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. 쭉 우유를 빨아들여서 정말 맛있어요. 특히 우유 안 먹는 어린애들 같이 주면 정말 잘 먹어요. 우유 안 먹는 애들 있으면 같이 주세요. 그럼 잘 먹을걸요? 오레오, 다른 샌드랑 뭐가 다르죠? 제가 이 쿠키는 좀 알거든요. 이 쿠키가 이렇게 바삭바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고소한 거는 쉬운데 이렇게 씹었을 때 바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리만큼 바삭바삭하고 이 우유를 찍어보면요. 다른 거는 이 우유를 흡수를 잘 못해요. 그런데 이거는 우유를 쭉 빨아들여서 먹으면 그런데 바삭하면서 우유 맛이 나요. 진짜 맛있어요.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 이거.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리 오세요.